중국은 상용차 전기차 전환, 수소 엔진 및 수소 전기차 개발과 생산, 최신 기술이 접목된 바이오 연료 엔진 개발 등을 통해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해 갈 것이라고 했다. 적극적으로 전기차 전환 속도를 내겠다는 것인데 일본은 내연기관 판매 금지 등 특정 기술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탄소 중립이 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전기차 전환 속도 조절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린 로이커 세계자동차공업연합회의 총회 11월 18일에서 19일 탈탄소화 라운드 테이블은 자동차 탈탄소화에 대한 국가별 입장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줬다. 탈탄소화 라운드 테이블은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인도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이 참여해 기후변화와 탈탄소화의 자동차 업계 대응책에 관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미래 모빌리티가 전동화로 가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발제자로 나선 알릭스 파트너스, 엘릭스 파트너즈, 스테파노 아베르사, 스테파노 어버서 이사는 미래 모빌리티는 커넥티드, 자율주행, 공유경제, 전동화로 발전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탈탄소화와 관련된 전동화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중국, EU 이순수정 기차 점유율은 2030년까지 최대 35%로 확대할 전망이라며 전기차 투자는 지속 증가할 것이며 특히 유럽은 2021년부터 향후 5년간 최대 연 41% 증가한 약 392조 원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전기차 전환 속도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후 자동차 업계의 전체 고용인구 약 1260만 명 중 완성차 제조, 직접 생산, 분야에 약 257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 바, 전기차로 급격한 전환은 고용과 부품업체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자동차 메이커와 1차 협력사 종사자 38만 명 중 약 25만 명과 전통 공급업체 종사자 25만 명 중 15만 명 등 총 40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전기차 전환에 따른 고용 증가는 현재 12만 명에서 20만 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중국 자동차협회는 상대적으로 적극적 모습을 보였다. 협회 관계자는 비화석연료 사용 비율을 2020년 15.9%, 25년 20%, 30년 25%로 늘려가면서 60년은 8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지난 6년간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생산,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 2021년 전기차 생산, 판매가 전년비 120% 증가한 약 300만 대를 초과할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중국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상용차의 전기차 전환뿐만 아니라 수소 엔진 및 수소 연료 전기 차량 개발과 생산, 최신 기술이 접목된 바이오 연료 엔진 개발 등을 통해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해 갈 것이라고 밝혀 가장 적극적으로 전기차 전환을 통한 탈탄소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일본은 탄소 중립은 내연기관 판매 금지 등 특정 기술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부품업체 등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기차 전환 속도를 조정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제품 생애 전주기 차원에서 발전 에너지 믹스 구조로 전기차가 더 친환경차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연료전지, 수소엔진, e-fuel, 하이브리드 등 자동차 동력계 관련 기술에 대해선 엄격히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환 속도 조절 필요성을 꾸준하게 주장해왔던 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탄소 중립은 궁극적으로 기술혁신에 의해 가능하고 기술혁신은 경쟁 확산 시 촉진되는 점을 고려하여 세계 각국도 수입산과 자국산 친환경차에 대하여 동등 대우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이커 회원국들은 탈탄소화를 위해 전기차 투자 확대 등
적극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력계 관련 기술 중립성 문제,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 급속한 전기차 전환에 의한 기존 생태계의 적응 어려움 문제 등이 상당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각국 의견 조율 후 교통 분야 탈탄소화에 대한 입장을 마련해 발표키로 했다. 여기에는 규제 중심인 각국 전기차 전환 정책과 전환 속도 등에 대한 문제점도 담길 예정이다.